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올해는 유독 봄이 더디 오는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꽃 핀 거 보면 봄이 오기는 오는가 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거든요. 그래서 아 벌써 설레는 거예요. 그 봄이 오면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 계절의 기운. 그래서 그거를 좀 맞을 준비로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가려고 딜러샵에 다녀왔어요. 근데 직원분이 굉장히 좀 친절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차를 이만큼 탔으니까 필터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어떡할래?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선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분이 약간 놀라시면서 이거 네 차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네가 할지 안 할지 네가 결정해야지 왜 그걸 남편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제가 좀 뜨끔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머릿속에 느낌표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는 제가 뭔가 결정할 때 남편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은 왜 이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결정을 꼭 물어봐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죠. 네,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경제적인 비용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막연히. 왜냐면 어쨌든 경제적인 활동의 주체는 남편이니까 아무래도 뭐 비용이 지출되는 면에 있어서는 남편이 결정권이 좀 컸죠. 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보면 살다 보면 꼭 그게 돈 드는 분야에 있어서만 남편이 좀 주도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부부는 둘이서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은 관계잖아요. 타 관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이렇게 고를 때도 남편이 살 집 따로 아내가 살 집 따로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같이 살 집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과 결정이 매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좀 의견의 그 조율이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잘 합의를 이루면 관계가 굉장히 좋죠. 그런 커플은 좋죠. 잘 지내죠. 근데 여기가 약간 안 맞으면 좀 불만이 쌓이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타난 거 결과에 대해서만 서로 생각을 하니까 아 이래 이래 해서 짜증나. 화가 난다.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가 미국에 살면서 좀 느끼는 거는 서구 사회는 철저하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어떤 사회의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개인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주권자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체는 자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철저하게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여기는 이제 확진자의 동선 트랙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뭐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게 국민 전체의 건강에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확진자 동선을 추적한 걸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회 전반에 깔린 어떤 기저의 차이를 좀 느끼는데 저는 그냥 어떤 사상과 이론과 중에서도 존 스튜어트 밀을 좀 좋아해요. 맞는 것 같아요. 가치관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의 의견도 억누르지 말아라.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그 한 명이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가 아니더라도 부분 진리일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머지 전 인류의 의견이 맞다라는 거를 입증해주는 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어떤 선택과 자유에 관해서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남녀평등을 주장을 했고 그거는 가정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제도는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독재에 대한 어떤 무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배양한다라는 거, 그런 걸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집안에서부터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와 국가는 좀 평등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 여성의 참정권을 의회에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충분히 똑똑하고 자기 어떤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해서 우리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라고 좀 주장했던 사람이죠. 사실 인류의 역사는 자기투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흑인 해방은 흑인들이 주체가 되는 거고, 여성 해방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좀 결이 다르죠.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거든요. 집안도 완전 쟁쟁해요. 아빠도 엄청 이 아이를 귀족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랑 교우했던 사람들도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뭐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 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존 스튜어트 밀도.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금수저였는데 흑수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잖아요. 그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마라, 억압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얘기하고, 또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다수의 횡포, 권력자의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독재라는 게 나쁜 게, 그게 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것 같지만, 국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재라는 거는 어떤 개인의 권력과 부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의견들은 강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독재정일수록 정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더 강요하는 것 같아요. 히틀러가 자리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는데 막 전당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정말 끝내줘요. 그 퍼포먼스나 뭐 제복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핀.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독재하는 정권들은 다 그런 게 있죠. 좀 보여주기식이 크죠. 네. 그래서 또 따지고 보면 독재자 치고선 가난한 독재자는 없어요. 그냥 가난한 척하고 청렴 결백한 척하는 거지, 까보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독재가 나쁘다라는 쪽으로 또 흘러갔는데, 독재는 정말 나쁘죠.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독재에 관해서 관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파시스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꽤나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시절 좋았지 뭐 이렇게. 아무튼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균형 잡힌 거, 합리적으로 어떤 의견과 선택과 이런 자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려. 요즘 여름이의 새로운 습관 중에 하나가 나무더미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집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나타나면 어슬렁어슬렁 내려옵니다.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남편이 왔잖아요. 저는 여름이가 반쪽이 됐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반쪽은 무슨 반쪽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뚱뚱하다고. 제 눈에만 말라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미국 초등학교 사이언스 페어라는 그런 행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과학 실험을 하고 그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보드에다가 작성한 다음에 제출해서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대회는 아니에요. 그냥 할 사람 하고 또 말 사람 말고 그런 행사인데, 저는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참여하게끔 하거든요. 애들한테. 왜냐면 이게 또 자기가 만들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이 만든 거 뭐 보러 가면서도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 직접 해보는 건 다 제 거잖아요. 경험은 그냥 진짜니까, 남의 것이 아닌 내 거니까 뭐든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은
경험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이런 주의예요. 그냥 교육 과정 자체도 경험주의 교육 과정을 따라요. 얘네는 그렇게 교과가 중요하진 않아요. 특히 초등교육은 그렇고요.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많은 직접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아랫동네에 있는 아케이드예요. 그러니까 오락실인 거예요. 그래서 체이 친구가 여기서 생일을 해가지고 체이는 이제 거기에 맡기고 체유리를 데리고 왔어요. 체유리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계속 BTS 노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렇게 음악이 필요한 공간에 가면 BTS를 들을 수 있구나. 예,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일본 노래 듣는 것도 아니고 중국 노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한국 노래 들을 수 있으니까 한국인으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리고 이날 이제 또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채율이가 치킨 음식을 시켰어요. 치킨 텐더를 시켰는데 여기 소스 중에 하나가 스파이시 코리안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예 진짜 한국 이름이 들어가 뭐 양념치킨맛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와 이것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또 미국 속에서 이렇게 또 한국을 느낄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영상 좀 재밌게 보셨나요? 예,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